제가 가다가 예전에는 우연치 않게 정말 방송과 상관없이 우연치 않게 강하늘 씨를 만났어요. 강하늘 씨요? 네, 아시아 강하늘 씨가 투자에서요? 네, 또 거기에서 방송을 또 찍고 계시더라고요. 저는 제가 딱 이틀째 됐을 때 강하늘 씨를 이제 만났는데 좀 멀리서 누군가 저한테 인사를 하시길래 여행길인가 생각했어요. 너무 현지화가 되신 거예요. 아, 저렇게 되겠구나.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. 정말, 정말 멋부리지 않은 정말 약간 그 허름한 약간 현지, 로컬적인 그런 의상에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셨고, 살이 엄청나게 타 계시더라고요. 살이 왜 이렇게 타신 거지? 원래 저렇게 까마신 분이면 할 정도로 좀못 알아봤어요. 가까이에서 이제 인사를 해보니까 강하늘 씨라고 해서 팁을 조금 주세요. 아르헨티나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내려놓고 정말 빨리 현지화 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를 듣고 며칠 더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지화가 되더라고요. 그냥 정말 민소매 뭐티한장 이면은 정말 다 해결이 되는 것